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대항마라고 하면서 김경률 비대위원을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전략 공천이다, 이렇게 언론의 해석을 낳았는데요. 그 후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당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을 현재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성동 전 의원 모시고 관련된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 첫 출연이십니다. 네네네. 네,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사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저희가 모시기가 예, 어려웠는데, 그래도 상당히 고심 중에 결심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 사건 이후에는 지금 첫 출연이시라고, 그렇습니다. 예, 방. 우리 저 앵커님께 장영진 앵커님께 말씀 솔직히 올리면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속하고 있는 당의 문제고 또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불민한 탓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마음은 무겁습니다. 일단 어제 현장 상황이 굉장히 당혹스러우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대개 행사를 하면 행사의 목적이 있고 취지가 있고 가는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는데 어제는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였거든요. 신년 인사회는 뭐 덕담 나누고 또 어려운 데서 참 고생들 한다는 거 하고 바로 그 전날 공천심사위원회 공천 룰도 발표됐으니까 아 정말 그 정해진 룰에 따라서 공정한 경선, 흔히 말하는 이기는 경선에서 아 좋은 결과들 갖고 힘 합쳐서 승리하자 이런 말을 나누는 게 정상적인 예상이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런 해프닝도 아니고 깜짝 놀랬죠. 사실 어제 상황을 보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뭐 굉장히 정교한 룰을 통해서 그리고 그야말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공천,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사를 한 80%까지 뭐 그렇습니다.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김경률 회계사의 손을 잡고 사실상 전략 공천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언론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뭐 사실상의 지명과 같은 방식이었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스스로 말해두었던 것과는 굉장히 그 모순되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마포을 지역의 특성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17대, 19대, 21대 내리 총세 번을 국회의원을 한 지역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자면 험지 중에 험지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몇번 도전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세번 했어요. 세한 번. 번은 그 손혜원 의원이 중간에 끼었습니다만은 그 정청래 의원이 선대본부장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한편 이 자책감과 자괴감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도 깊은 고심 끝에 또늘뭐 선거 나오는 사람이 그렇습니다만은 이번엔 꼭 뭔가 좀 뜻을 이뤄보겠다. 또이 마포에서의 승리, 누구나가 힘들다고 여겨지는 곳에서의 승리가 정말 그 한국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이제 시작하는 출발이 될수 있다는 확신으로 그렇게 나와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요, 의원님, 경로, 격분, 이런 언론들의 보도가 막 나오던데, 현장에서 즉각 퇴장을 하셨다고요. 저 그렇진 않고요. 그렇게 나왔는데요. 뭐 그게 뭐 중요는 하겠습니까마는 이제 제가 저 그님 보시면 그래도 굉장히 그 정치하는 안에서는 제 나름대로의 뭐라고 할까 격이라고 할까요? 제가 지키고자 하는 게 있어서 정말 참담했지만 그한 비대위원장님 말씀 인사말 끝나고 지지자들이 와서 막 가자는 거예요. 끝까지 앉아 있다가 그 말씀 끝나고 일어서서 나왔습니다. 인사 말씀 끝나고 끝나고 그다음에 뭐 사무국장이 항의하다가 끌려 나왔다라는 언론 저는 보도를 몰랐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언론에도 그렇게 나오고 뭐 사무국장도 그렇고 그때 이제 저희가 마포 지역에서 했어요. 거구장이란 데가
네. 아마 이제 선거구상으로는 마포 갑 지역인데 예. 마포 을 마포 갑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아, 예. 네. 저희들 당연히 예. 그 지방의원들도 오시고 그 원로도 오시고 네. 지지자들도 왔다가 예. 그 뭐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 뭐 고함들도 지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네. 어제 고함도 네. 지르고 네네 예. 원로 예. 같은 분은 뭐 예. 강력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아 원로분들께서도 예.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냐. 네네. 그러면 한 위원장이 김경률 회계사 손을 번쩍 들어준 것은 사실상 이 사람 네. 찍자 이, 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 그 앵커님 요새는요 예. 그 당 그 의원들부터 해서 네. 사실 지도부의 어떤 눈빛 하나 네. 악수하는 이 감촉 하나 이것도 예.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 그런데 예. 예. 올라와서 예. 여기는 뭐 누구를 세웠습니다 그러고 손까지 들면 네. 그거를 그 그게 예. 지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본인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예. 몰랐던가 네. 아니면 굉장히 이 다른 사람들을 아, 무시한 거다. 뭐 본인은 본 의는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예. 예. 참, 마포을에서 16년입니다. 16년, 네 번째 도전이면 16년 네. 도전을 하셨는데. 네, 12년. 그래, 도전 예, 예, 예. 네. 그러면 12년. 세 번 네, 도전. 네, 네. 이번에 하면 네 번째 네, 도전. 네, 예, 12년. 네. 12년간 10년 넘도록 이 지역에서 네. 뭔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돼보려고 네. 고생한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네. 김경률 회계사는 어느 동네 분인가요? 마포에 살고 계신 분이에요? 아니, 어제 이제 처음 이야기가 돼서. 네. 어제 수소문 했더니 뭐. 네. 여기 거주는 안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 마포 거주민도 네. 아니시고. 그리고 뭐 그건 확인은 못했습니다. 네, 그럼 네. 제가 확인한 보로는 예. 그러고 뭐 이제 뭐 무슨 사무실인가 뭐 단체를 뭐 합정동에 운영했다는 말씀 계십니다만 그것도 확인은 못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지역에서 왜 대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누가 물망에 오른다? 네. 누가 관심이 있다? 전혀 언급이 안 되던 분이니까 네, 그야말로 뭐 깜짝 쇼처럼 그렇게 됐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저도 뭐 물론 회계사님이야 그 성함은 알고 있지만 네. 네. 그러나 뭐 개인적인 대화 한번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왜 마포에 네. 이 마포을에 이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 네. 혹시 이 사건 네.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으로부터 뭐 전화가 온다거나 뭐 문자가 와서 사실은 뭐 이러이러한 저간의 사정이 네. 있었습니다라고 네. 혹시 설명하는 연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아, 네. 지금 이 순간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없었습니다. 네, 또 어.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 그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사상 최초로 네, 네.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했다 네.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한 위원장이 와서 한 거다 네. 엄청난 어떤 혁신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새로운 도전 도전 뭐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했는데 뭐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토록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에 상당한 훼손이 되는 거 아닐까요? 아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오늘 이제 공관위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웠다는 보도도 봤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정치의 어떤 그 메커니즘 정치의 생리 이거에 대한 조금만 이해관계가 있다면 네. 정말 뭐 지금 비대위원장이란 것이 평시를 처치하면 당 대표인데 네. 당 최고 지도부가 내 어떤 처신 하나하나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 건가 신중해야 되고요. 네. 특히 지금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공정한 경선 예. 또 공정한 그 이기는 공천 예. 이거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예. 그런 일이죠. 예. 지금 뭐 새로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네. 전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일괄 사퇴안을 의결했다라는 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사고 당협 46곳을 제외하면 네. 207명, 207명의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떤 네. 시그널입니까? 네, 네, 저는 이제 그 저 앵커님 원래 네. 당협위원장이란 자리가 약간의 그 기득권적인 행태가 저 의미가 있어서 네. 아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후보 그 공천 과정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자진 사퇴를 합니다. 근데 우리 당은 예년엔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뭐 그렇지 않고 네, 당협위원장을 겸하면서 뭐 심지어 예비 후보 등록한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오늘 이걸 새삼 의결했다는 거는 예. 뭐 제 개인적으로는 어제 그런 일과 관련도 돼 있지 않느냐 네. 그 여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예. 그러면은 당에서 이게 다
해임해버리고. 네. 예. 해임이라기보다는 예. 네. 뭐 사실상의 해임이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 다 네. 그냥 네. 물갈이를 하겠다. 네. 뭐 네. 이런 걸로. 물갈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여하튼 뭐 조금 그 좀 약간 돌발적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그 이런 입장이 나옵니다. 그 박정화 수석 대변인의 설명인데 기존의 당협위원장들은 당원 명부를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약간 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쓸 수 있지만 예비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당원 명부를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공정한 경선의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없애는 차원에서 혁신적 차원에서 조치를 취한 거다라고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떼누졌죠. 만약 그렇다면 지금 네. 제가 알고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을 지역 행사나 이런 데서 봅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식으로 네. 예를 들어서 아주 그 처음에 선거 과정 공고할 어느 시간을 정하고 네. 그때부터 이런 조치를 했으면 몰라도 예. 뭐 지금 선거가 코앞이고 경선이 코앞인데 네. 네, 막 그게 이제 대변인 말씀하신 그게 이유라면 네. 조금 좀 그 때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오히려 보고요. 예. 네, 그러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예. 어제 같은 상황 또 당협위원장들의 불안감 예. 또 앞으로도 뭐 있을 수 있는 그런 예. 파문 예. 여기에 대한 하나의 이제 예, 그 저 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사실 그 한동훈 위원장이 네. 그 뭐 다선 의원들 네. 뭐 어제 사선 의원들도 네. 만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자리에서 경선 과정에서 어떤 그 불이익은 없도록 하겠다. 네. 경쟁하는 후보들 간에 네.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차원인데 그리고 또 이제 정영환 공간 위원장께서도 네. 공천은 룰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 특정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네. 주장을 했는데 네. 지금 이 상황은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마포을에서 네. 김경률 회계사하고 네. 그 의원님하고 같이 경선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지자들 중에 양쪽으로 나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까지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그 경선 준비를 해왔고 네. 뭐 정말 당당하게 하자 또 해도 해볼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분들이 계시고 네. 또 한편에는 이거 뭐 그 둘러리 경선 아니냐 예. 네, 이런 주장도 있으셔서 예. 제가 여러 가지 좀 살펴보고 예. 네, 결정을 해야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제 그 저희 입장에서는 해답을 보여주고 문제 풀라는 거예요. 네. 해답을 네. 보여주고 나서 1번이나 2번을 선택하세요. 이런 격이도 했으니 꼬리도 했으니까 네. 네. 이건 뭐 어쨌든 간에 불공정한 출발선상에서 스타트하는 거다 이렇게 네. 보죠. 예. 네. 그러면은 그동안 주장했던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그 공정 뭐 이런 것은 상당히 훼손됐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언행이 중요하고요. 거기까지 오셔서 뭐 다들 몰랐다고 서로들 말씀을 하시는데 네. 거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어떤 뭐 검토할 시간도 있었을 거고 또또 예. 또 이렇게 아마 지금 서울이 마지막 그 예. 이제 저희 신년 인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제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그 행동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면에 방치가 됐다는 것도 그거는 이제 우리 당의 그 큰 어떤 하나의 전략적인 판단에 있어서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좀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처음 해보셔서 생기는 문제일까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외람되지만 예. 네, 정말 좀 제가 그런 느낌도 예를 들어서 이 지역위원장들이나 네. 선거 후보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저는 제일 안타깝고 또 속상하고 네. 지금도 이제 그 참담한 심정을 느끼는 것 중에 그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가 국민을 위한다, 네. 국민을 존중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국민 존중하는 거가 최상의 목표입니다만 그 이전에 네. 당원도 존중하고 네. 그 이전에 원외 현장에서 고생하는 원외위원장들도 헤아리고 그 이전에 동지들의 아픔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네. 이건 뭐 당원을 무시하고 당협위원장 무시한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요. 처사가. 그래서 뭐 그런 전화도 오고 네, 뭐 위로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사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네. 그때도 경선을 하긴 했었거든요. 네. 1,000명의 샘플이 있었지만 네. 이 샘플을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모집을 하느냐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네. 왜냐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마포을 지역 국민이 네.
몇만 정도 됩니까? 저희가 한 20만 가깝다고 20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20만을 다 샘플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중에서 이제 어떤 샘플을 네. 모으냐. 그 결과가 근데 지난번에도 보면 김진선 후보가 네. 굉장히 좀 그 억울하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 결과에 대해서 네. 뭐 마지막에 그 뭐 승복은 하지만 네. 결국 선거를 같이 뛰지는 않았었어요. 김태우 후보 혼자 네. 뛰고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건데 마포에서도 그런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 그거는 뭐 속단할 수 없죠. 또 네. 이제 그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을 저 명예를 손상하는 거니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하여튼 후보 당사자들은 매번 여론조사 끝나면 네. 이전에도 역대 보면 거기에 대해서 불공정 시비는 꼭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더 엄정하고 더 조심해야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저는 뭐 일반 시민 80% 네. 우리 당원 20%인데 그 당의 최고 지도부에서 네. 나는 이 사람 좋다 그 공정한 경선해라 이게 앞뒤가 안 맞죠. 네. 네. 이 왜 김경률 회계사로 정했을까요? 이를테면 이게 일각의 해석은 한동훈 위원장과 전직 사무총장을 했었던 이철규 인재 영입위원장. 네. 공동작품 아니냐라는 네. 분석도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는데요. 네, 뭐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알고 네.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앵커님 이기는 공천 말하고 자객 공천 말하고 이럽니다. 네. 선거가 누구 죽이는 겁니까? 선거의 목표가 어떤 한 사람을 목표로 해서 저거에 좀 꼴 보기 싫으니까 그게 누가 됐건 이래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선거 하려면 과정도 이겨야 되고 또 특히 우리 마포를 비롯해서 지금 가장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중도층 다시 말하면 편향되지 않은 분들이 아 공감하고 아 저기의 과정이 정말 말 언행이 일치된다 네. 감동적이다 이래야만 표가 오지 예. 이게 뭐 어디 뭐 여기가 군사훈련하는 데도 아니고 저 사람 잡아라 저 사람 잡아라 한다고 될 일이 아닌데 네. 어떤 발상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예를 들면 정 의원 뭐 활동하고 그게 뭐 눈에 많이 거슬릴 때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그런 거 있습니다만 네. 정 의원뿐만 아니라 누구에든지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뿐만은 아닙니다만 이른바 자객 공천 이런 것 자체가 네. 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을 뭐 이제 거치니까 더 거친 사람 보내자. 그 마포구민은 뭐가 되냐면 여기가 전쟁터입니까? 싸움터입니까? 저는 외설 외람터입니다만 정 의원 스타일로 정치하는 사람은 저는 한 명이면 된다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정 의원과 다른 저만의 이 어떤 그 신념을 네. 견지하기 위해서 네. 굉장히 노력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만약 그런 차원에서 네. 그렇게 결정이 됐다면 정말 더 실망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김경률 회계사가 자객공천 차원에서 그 정청래 의원 자객하러 온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동안 해왔던 노선하고 너무 다르다. 뭐 저는 그거는 당의 선택이겠죠. 네. 그러나 저는 뭐 저를 떠나서 네. 선거에 임하는 그 당의 입장 모든 정당의 입장이 네. 국민의 민심을 얻으려고 해야지 그렇죠. 예를 들면 누구를 때려 부수고 파괴해서 뭘 갖고 오겠다는 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제가 마음이 아픈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서 정말 그 똑같이 해라 강하게 해라 예. 뭐 이런 어떤 면의 유혹입니다. 예. 그거 쉽고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정도를 걷는 또 그야말로 바른 정치하기 위해서 네. 여론에 영합하지 않은 그런 정치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지켜왔던 거고 제 개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대해 상당한 부분들이 구민들께서 네. 공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십니다. 네. 안타깝게도 생각하시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한동훈 위원장이 끊임없이 운동권을 네. 타겟으로 한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저희가 최근에 영화 서울의 봄 뭐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고 1200만이 네. 넘는 시민들이 그 영화를 관람을 한 것은 독재 정권과 싸웠던 역사 네.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이뤄냈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또 새로운 미래로 가자 네. 이런 이제 취지가 있는 것인데 출국 이렇게 타겟팅하는 이런 정치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저는 네. 그렇게 보죠. 이게 민심은
그 이 어떤 자기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그만한 어떤 그 신망을 받는다면 그게 네. 이유도 있을 거고요. 네. 또 이제는 그것만 갖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이르렀다는 거에 전적으로 그 문제의식, 시대인식에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목표로 해서 이제 그걸 타겟팅해서 깨부수면 그 표가 우리한테 온다는 거는 굉장히 단순한 발상이고요. 좋은 정치를 놓고 경쟁을 해야 된다. 시대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치를 놓고 그 경쟁하고 네. 그 많은 시간 생각하는 시간 사색의 부분을 거기에 집중해야지 네. 그래야 정치가 올라가는 거지. 이게 선거가 무슨 마치 한판 하고 여기서 이거 끝나면 나라가 뭐 다 이제 그 나라의 미래가 다 결정되는 것처럼 보면 안 되는데 너무 어느 한 곳에 집착하는 거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앞서 이제 중도층을 어떻게 네. 하면 국민의힘이 더 많이 네. 끌어올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중도층 수도권 그리고 청년층 여기서부터 국민의힘이 네. 인기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이분을 어떻게 돌파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의제인데 최근에 이제 뭐 선거 때문에 지역을 많이 다니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인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것을 돌파하는 차원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새로 왔다. 네. 뭐 이런 해석도 언론에서는 하고 있는데 네. 실제 거기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저는 저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제일 중요한 출발은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근데 저 전부 지금 저희도 느끼고 말씀드리는 게 제일 살게 해달라. 네. 민생, 경제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정치권은 허구한 날 이렇게 이제 대립 일변도로 간다면 네. 예. 그거는 정말 뭐 역행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그 정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집권당으로서는 정치권의 잘못의 많은 부분을 아마 유권자들은 이제 집권당에 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동안의 극한 정치 편가르기 이런 것과 차별하기 위해서 새로운 리더십이 이렇게 탄생을 하셨습니다. 창출이 됐으면 기대하는 바도 그럴 겁니다. 인식부터 새롭게 또 접근하는 방식도 새롭게 정치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새롭게 정말 이렇게 좀 원점에서 시작했으면 좋겠고 네. 겸손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고 누구에게나 배우는 자세로 시작하면 좋다. 저는 이제 빨리가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네. 바르게 가는 게 결국에는 승리하는 길이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동훈 위원장께서는 의욕도 알고 기대감의 중압감도 느끼실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좀 잘 그 지금 문제는 저 시간의 문제다. 뭐 네. 배우고 말고 생각하실 여가도 없이 바로 들어와서 네. 그다음 오늘부터 막 떠밀리다시피 전국 순회로 들어가셨으니까 그 주변에서 가까이 계신 분들이 그거를 많이 보완해 드려야 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그 저 김경률 회계사 전에는 네. 인천에 가서 원희룡 장관 손을 잡고 네. 끌어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네. 이미 좀 한심이 작동된 한동훈의 마음이 작동된 네. 어떤 공천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영남 중진들 뭐 피바다론도 있었습니다만 네. 네. 이제는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이 전부 타깃이 될 거다라는 네. 예전에 네. 그 이준석 전 대표의 뭐 예측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것이 본격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도 드는데. 근데 뭐 본격화될 수도 있겠고 네. 아니면 오히려 이제 그게 하나의 경계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모든 공천 과정에서 그 지도부의 어떤 선호, 네. 최고 특히 리더십들의 이런 그런 게 있겠죠. 있습니다만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드렸습니다. 그거를 이제 구현하는 방법이 원색적이고 노골적이고 이러면 그거는 안 통하죠. 네. 근데 뭐 그런 그 계기가 된 것이 어제 해프닝이라고 보고요. 네. 네 가마 다른 모든 그 안에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네. 쉽게 말하면 저게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네, 이런 느낌들은 있을 거예요. 아 지금 그러면 수도권 당협위원장들 사이에 네, 그러면, 이번에 김성동 위원장님 겪으신 이 사태가 네. 아 이게 저게 내일이 될 수 있겠네라고 네. 다들 그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뭐 다 그렇죠. 네, 네, 네. 네. 현역 비현역을 빼고 네.
예, 뭐 자꾸 그런 말이 들리고 이러니까 네, 그걸 저 분류 안 하더라도 네. 모두가 이제 그런 생각, 불안감 같은 게 있죠. 그래 그게 아까 말씀 올렸듯이 이제 눈빛 하나, 손길 하나에도 예. 민감할 수밖에 없다. 예. 네. 그걸 이제 몰랐다는 건 조금 저는 네, 좀 너무 그 무관심한 거 아닌가? 무관심한 거 아닌가? 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수도권 전략이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원색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선거에 뭐, 도움이 안 된다. 네, 정말 민생 위주로 가, 저 국민 위주로 가야 되고, 네, 네 정말 더 겸손해져야 되고, 그 실상이라고 그럽니까? 네, 네.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현장에 있는 위원장들하고 아마 선후에 저 정치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하고 네. 인식의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런 방식대로 하면 국민의힘 수도권에서 의석이 어떻게 될까요? 뭐 앵커님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제일부터가 급해서 뭐 그것도 생각 안 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우려를 하죠.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 가지로 네. 네, 그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자 도생이라고 생각하고 이 선거에 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 수도권이요? 네 예. 수도권이요. 네. 뭐 당이나 여기서 당이는 네. 뭐 할 수 네. 없다 그냥 네. 내가 알아서 해. 네. 근데 과거에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대통령 네. 사진 많이 걸고 네. 대통령의 어떤 정책을 홍보하면서 여당이니까 네. 예. 그런 선거 전략을 많이 쓰는데 이번에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도 이제 그걸 기대하죠. 예를 들면 그 여당의 큰 메리트 장점은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당이다 이거 네,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제발 좀 그렇게 활용될 수 있는 예. 그런 국면이 빠르게 오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 저 정진석 의원부터 뭐 네. 슬기로운 의정 생활해서 의정 보고서를 쓰면서 네. 한동훈 위원장이랑 촬영한 사진을 네. 일면에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사실상 대통령보다는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네.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 걸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국민의힘 내부가 좀 그렇게 가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건 이제 각자 각자의 소신이라고 보고요. 네. 저는 외람됩니다만은 전직 대통령들 인기가 뭐 이렇다 할 때도 대통령 사진을 늘 홍보물에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각자의 판단이겠죠. 네. 예컨대 김경률 회계사가 마포 의뢰 후보가 된다면 네. 우리 위원장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선거 뭐. 같이 아픈 마음입니다만 개인적으로 네. 당에 몸 담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 당의 이제 그런 그 기본적인 결정을 존중해야겠죠. 해야겠는데 네, 거듭 말씀 올립니다만 그런 그 승복을 마음으로부터의 승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네. 과정이 공정하고 또 정정당당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마포 현안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쓰레기 소각장 문제인데 네. 이 문제는 네, 어떻게? 네, 자원회수 시설이라고 예, 하는데요. 예. 네, 쓰레기 소각장 문제죠. 예. 이제 그 이게 마포 구민들의 쓰레기 트라우마를 좀 알아야 됩니다. 사실 마포는 난지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네, 한 15년. 네. 그다음에 자원회수 시설 19년. 이래서 이 마포 구민 사이에는 또 마포냐 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그 서운함이 있습니다. 네. 제가 서울시장도 우리 당 출신이고 해서 누누이 말을 하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게 전부 행정 편의주의예요. 불통행정이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서울시가 내세운 이유 보면 네. 폐기물 촉진법상 300m 안에 민가가 없어야 되는데 네. 여긴 마침 그게 돼 있다. 또 지금 집가가 많이 상승한데 여기 이제 따로 가서 자원회수 시설 하는 것보다는 재정적인 지출도 적다. 네. 또 그다음에 어디 가든지 이거 어려운 민원 발생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건데 네. 뭐 여기는 그 딴 데 가서 새로 하는 것보다 낫. 이런 걸 자료라고 내놓고 있으니까요. 아. 마포 구민 입장에서는 그리고 네. 특히 마포에서 정치하는 사람 입장으로는 네. 이건 기가 막힙니다. 네, 정말. 그래서 저는 마포 구민 여망에 맞춰서 네. 전면 백지화 이거 주장하고 있고요. 네. 그러나 일면 고민은 있습니다. 이 자원회수 시설만이 아니라 네. 추모 시설, 경로 시설, 노후 뭐 장애인 시설 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소위 저 혐오 시설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이 지금 도처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만약 국회에 들어가면 그 중요하게 염두에 두고 있는 법안이 정책의 정당성과 주민의 어떤 수용성 네.
네. 이게 잘 조화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겠다 하는데 지금 마포는 최대 현안입니다. 네. 제가 말하는 것이 이 마포 구민의 이런 애환, 숨결, 지금 눈앞에 다가 있는 이런 그 현실적인 문제 네. 얼마나 새로 오시는 후보가 알고 또 배우겠느냐, 대안을 마련하겠느냐 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이기는 공천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고 네. 당원뿐만 아니라 주민을 좀 무시한 결정이라고 해도 네.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네.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면은 좀 돕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요, 저는 뭐 그렇진 않고요. 네. 네, 뭐 결정이 나면 네. 뭐 돕는 게 저희 그 어떤 뭐 뭐라고 숙명이란 뭐 합니다. 네. 그 책임이라고는 보는데요. 네. 네, 그 마음으로부터의 승복을 얻어낼 수 있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꼭 이제 거쳐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혹시 꼭 이 말은 꼭 하고 싶은데 앵커가 이 말을 묻지 않았다 있으시면 네.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 불러주셔서 그건 감사하고요.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 이런 그 어떤 하나하나의 그런 닥쳐오는 이런 위기가 꼭 기회로 승화될 수 있도록 저는 또 정말 그 건전한 우리 당원 저는 정치가 상식에 맞는 정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당원들의 상식을 알고 믿고 또 주민의 상식을 믿기 때문에 꼭 이겨내겠다 네. 이런 말씀 올리고 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